우리 그릇이 요만합니다. 근데 역경이 닥쳐요. 요만한 역경이 와요. 그릇은 요만한데요. 내 에고의 역량은. 뭐, 에고의 역량, 뭐, 다 하죠. 예. 에고의 역량, 양심의 역량이 다 포함해서 다 같은 얘기니까. 그랬을 때이 역량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그릇이 커집니다. 요거를 담을 정도의 그릇이 돼요. 요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. 아, 살만한데. 하늘이 그럼 놔둘까요? 요만한 역경이 와요.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? 이 그릇을 또 갈고 닦아. 요만한 그릇을 만들어 놔야 돼. 그러면 여기서 끝나겠냐는 거죠. 진화가 끝이 있겠냐는 거죠. 또 지금 그릇의 크기로만 얘기했습니다만 그릇이 자꾸 커지는 것도 있고요. 또 내가 안 해본 분야, 내가 그 피했던 분야가 딱 맞닥뜨려지는 일이 있겠죠. 여러분 살면서 진짜 피한 것들은요. 놀랍게도 오히려 더 맞닥뜨리는 일이 많죠. 피했던 거. 이건 절대 피할 거야. 하면 딱 맞닥뜨립니다. 그건 하늘이요. 그 부분 그릇 키워봐. 라고 명령한 거죠. 그래서 또 키워야 돼요. 키워놓으면 좀 이제 살만해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공부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래요. 제가 아버지랑 좀 친하잖아요. 아버지랑 친해서 수작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이 정도면 살만하지 할때더큰게 와요. 그럼 죽을둥살둥 제가 사경을 헤매요. 제가 늘 위기의 보살이라고 했잖아요. 사경을 헤맵니다, 사실은. 요만큼 키워놔요. 와, 아버지 감사합니다. 저더러 이렇게 레버팔하고 기회를 주셨군요. 아버지가 며칠 안 있어서 또 때립니다. 악 아버지 나와요, 이때. 아니, 이렇게 금방이요, 하게. 다시 또 키워야 돼. 이게 무슨 정해진 교과 과정을요, 이수하는 기분이에요. 막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좋아했더니 중학교 가라. 중학교 졸업했다고 좋아했더니 고등학교 와라. 하듯이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. 즐기세요. 그러니까, 저기, 아란이나 숲에 가서 이렇게, 이런 역량 자체를 강화하지 마라는 철학이 있어요. 소승 철학들이. 역량을 왜 강화해? 이 역량, 에고고 양심이고 다 에고야. 다 에고야, 이 전체가. 오직 참나만이 나야라고 하는, 열반만이 나야라고 하는 소승 철학들은 이걸 다 개무시하고 그냥 숲에 가서 버티는. 그러니까 그것도 역량인데, 일종의. 그러니까 거기 숲에서 버틸 정도의 역량만 길러요. 나머지는 일체 무시해버린. 보살도가 아니죠. 그래서 보살은 늘 빡세다. 보살도는 빡세다. 그래서 당신은 도인이라는데 저더러 그럴 수 있지. 당신은 도인이라는데 뭐늘 사경을 헤매고 늘 탐진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늘 위기에 빠져 있느냐. 그게 보살도예요, 여러분.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희망의 소식입니다.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.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망했네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라고요. 그 당황하지 마시라고. 자연스러운 거니까. 아니, 그 책에서 본, 그러니까 동화책에서 본 도인들은 안 그렇던데요. 그건 동화책이나 있는 겁니다. 보살도는 빡세다. 근데 하나, 여기서 끝나면 너무 억울하죠.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. 보살도는 빡세다. 중생은 더 빡세다. 차라리 보살도를 닦으세요. 이거는 답이 있는 빡셈입니다. 중생의 빡셈은 답도 없는 빡셈이에요.